조용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아우 쟤 왜 저래? 아 너무 가까워. 으야 으야 지금 밤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무스 가죽을 가지고. 어? 어? 오반데? 왜 두 마리가 날려? 아니야 근데 한 명은 지금 대기 상태야. 이게 원래 1대1 구조밖에 안 되거든요. 뭐야 어떻게 그 따구로 돌아와? 아 좀! 이씨! 잠깐만 야 나 아 화살이 부러졌구나. 날씨 왜 이래 또! 아!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네 진짜. 와 나 오늘 출발했으면 죽었다. 늑대들이 말려줬네. 플레임짱 지금 나가는 거 아니라는. 오늘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요. 닥치고 있어야겠다. 조용해졌다. 아 근데 지금 나가도 될란가? 어 밝아! 왜 늑대가 쫓기는 소리가 나죠? 어, 뭐야 방금 전까진 낑낑하더니 얘가 갑자기 늠름해졌어. 덤벼. 뭐지? 늑대들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오케이. 언제나 긴장되는구만. 일단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출발할게요. 빨리 가자. 3만원을 위하여. 늑대는 고기 안 줘요? 내가 지금 늑대고기 처먹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 쳐다보기도 싫어. 생각해보니까 늑대한테 좀 고마워해야 되겠네. 기생충이 걸렸으니까 이런 미션도 받아보지.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아까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뭐 기생충 걸려도 어떻게 먹어야지. 먹어야 사는데. 확률도 엄청 낮았는데 바로 기생충 걸렸어. 와 짜증나. 요리 아직도 얼었나? 어? 조금 있으면 4렙이다. 한 번만 더 요리 성공하면은 4렙 될 것 같은데? 내 눈앞에 저거 사슴이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사슴은 못 참지. 기어서 가자 기어서 안 도망가게. 아 들켰. 아이씨 사슴은 인식 범위가 너무 넓어서 피곤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눈보라가 몰아쳐서 그런가? 기온이 되게 따뜻하네요 지금. 원래 한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또 당분간 좋아지고 그러거든. 와 밤에 돌아다니는데 하늘 이렇게 있으면 좀 눈물 나올 것 같다.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같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눈물 흘릴 것 같아. 모든 것들은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늘. 자 곰가죽 침낭 첫 개시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조금 더 자고 출발하도록 하죠. 와 침대 온기 보너스 플러스 12도야 미친 거 아냐?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곳에서 다 그냥 들이누워서 자도 따뜻하게 자겠는데? 완전 대낮이 됐네요. 약 먹어야지. 어 안돼! 나 가죽 가져오기 전에 이거 다 먹으면 안되는데? 자 이틀 남았습니다. 가죽을 이틀 내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토끼는 못 참지. 못 참... 안 보여! 아이 볼인지 뭐식인지 뭐야 이거 풀떼기들. 안 보여 안 보여. 어딨어? 여깄다. 도망가지 마! 아이, 제기랄. 곰가죽 칭당이 그냥 칭당보다 훨씬 좋죠. 아예 잘못 쐈는데? 아, 왜 지 멋대로 발사되고 난리야. 맞췄으면, 아, 제 솜씨입니다. 이랬을 텐데. 오케이. 이거 가져갈까? 그래, 좀. 고기는 가져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용할 양식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 이 틈도 못 지나가? 돼지 새끼.
아 깜짝이야. 아유 토끼였네. 하루 돌려라. 앗! 내가 아직 활 스킬이 낮아서 에임이 정확하게 안 나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캐릭터 손이 이상한 거라고. 어딨어? 아 이 풀이 은근 성가시네. 하나도 안 보인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토끼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조금만 커지면 안 돼? 진짜 커다란 토끼는 남성 절반만 하더만. 와 그냥 포기하자. 안 되겠다. 우리 팀 한조 뭐하냐고. 이래서 사람들이 한조충 한조충 하는구나. 아 이게 진짜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 나 오버워치 할 때도 한조는 안 했거든.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힐러를 하도 안 해서 저는 루시우 했죠. 근데 한조는 왜 자꾸 찾는 걸까요? 적꼭지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한조도 잘하면 세니까 그렇지. 뭔가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광산을 지나가는 사이에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세졌네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가죽을? 23분밖에 안 남았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이나 걸렸다고? 길어도요? 모르겠어요. 하루를 자고 가야 되나? 커피도 있으니까. 루스 가죽 가방은 안 만드시나요? 너 이게 뭘로 보이니? 아이고 멀다. 설마 실패하겠어. 20분이나 시간이 있는데. 앗! 이 말을 해버려서 문제가 됐나? 아 역풍이야 왜 또. 기가 막히게. 가지 말라는 건가? You shall not pass! 그 장면 생각난다. 비세라. 아 왜 또! 아니 게임이 진짜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션 실패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았다. 아우 야 공장까지 가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네. 아니야 근데 미션이 실패할 리는 없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3만원 플러스 추가 미션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제자리에 드러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약 먹으면 돼. 실패할 일은 없어. 바로 그냥 여기에다가 공가죽 침낭 깔아가지고 디비누워 자면 돼. 막말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가죽 침낭 깔아놓고요 이러고 여기에서 시간 보내도 돼요. 지금 춥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체온이 올라요. 개 따뜻해서. 늑대가 마중 나오네. 쟤 왜 뛰어와? 아니 반갑다고 꼬리 흔드는 거야? 아니 날 또 들쑥날쑥하네 눈이. 들어와. 뚱! 우이야. 역시 화살을 많이 만들어놓길 잘했어. 하는 김에 여기에서 화살 좀 더 만들어가자. 나 까마귀 깃털 좀 주웠거든? 아 그리고 부서진 화살도 좀 있고 하니까. 아니 미션은요 선생님. 아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원래 아슬아슬하는 게 재미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다시는 아슬아슬하게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리가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내려오고 화살대랑 7개 옮기고 가지고 있는 화살을 수확해줍니다. 빨리 화살을 만듭시다. 3개 오케이 3개 만들었고 활속이 레벨 3야 활 수리 안 해도 되냐고요? 아 이거 수리가 안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단풍나무 가지를 어디다가 버려놨지? 여기가 아닌가? 일단은 자야 되겠어. 좀 자리 좀 깔아봐. 최대한 자고 물 쫙 마시고 영지버섯 차 한 잔 또 추가로 마셔주고. 와 좀 난다. 하루 남았어요. 하루 오늘 내로 가죽 가져가야 돼요.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자 이 겁내 무거운 신선한 무쇠가죽 이걸 챙겨가야 되는데 일단 단풍나무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활을 만들 수가 없고 어떡하지? 빨리 갈까? 가지 말아봐. 이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여기다 잠깐만 두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작업을 조금 하고 가면 됩니다. 건조식 4장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1시간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 램프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자 됐어요. 오케이 불 끄고 자 무게를 한번 봅시다. 일단 무스 가죽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무스 가죽이 사라진 상태고 옷 쪽에 입을 수 없는 무스 가죽 망토가 있는데 무게가 더 늘어났네요. 하, 편법을 쓰려고 했는데 내장 무게가 추가돼서 역으로 망했네요. 야 12분 남았어?
아 큰일났다. 빨리 출발하자.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아, 오늘이 최후의 마지막 날이다. 가자. 오늘만 버티면 된다. 기생충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그냥 항생제를 10일 동안 먹으면 돼요. 하루에 한 알씩. 아니 모처럼 좀 벗어나나 했더니 또 기생충 감염되고 찌러리여 찌러리. 야 영지버섯 차 있지? 와 딱 한 잔 남았네. 기가 막힌다. 아니 그 영지버섯 다릴 거 좀 더 있네. 네 개. 어 왜 뭐 왜 왜요 뭐요. 안녕히 계세요. 나한테 어그로가 끌린 게 아니라 토끼를 잡은 거였어. 대박. 토끼가 나를 살렸다. 고맙다. 다음에 토끼를 만나면 내가 딱 한 번은 풀어줄 줄 알았냐. 맛있게 먹어주마. 이제 화살바지가 되어라. 일단 지금은 급함으로 커피에 도움이 필요해요. 피로 감소 혜택. 요즘 무게가 거의 풀이라 이거 피곤해지면은 이동속도 점점 느려지거든. 아이 9분? 아유 너무 빡센데. 잘난가? 제발. 여러분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기름을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좀 넣고. 아주 좋아요. 밝기 높여서 보고 있었어? 갑자기 눈 뻥! 나가서 좋지? 나 여기서 좀 자고 갈까? 자고 가야겠다. 3시간? 5분? 와 이건 진짜 진짜 모르겠네. 빨리 1분 남으면 바닥 깔고 자겠습니다. 그냥 바로 하루를 보낼게요. 아 왜? 와! 아 이거 고민 줄 알았네. 아이 쫄았잖아. 아이 놀래라 이씨. 뭐야 니는. 오케이 나이스 샷. 너의 패턴은 파악되었다. 와 4분 남았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하냐. 도착하면은 끝이 아니라 가서 자야 돼. 자고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아 모르겠다 이거. 아 안 될 것 같은데? 3만원을 포기하고 지금 누워야 되나? 와 진짜 너무 촉박하다 이거. 나 지금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어. 3만원 욕심내다가 22만원 날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 나 지금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거. 야 일단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시간 보내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빨리 피곤해져라. 빨리 피곤해져라. 잘 수 있게 빨리 피곤해져라. 아이고 목말라. 물 마시고. 2분 남았어 2분. 아이고 피곤해져라. 빨리 아이고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아이고 물 없다. 아니 갑자기 상황이 왜 이렇게 급박해진 거야. 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 일단 자. 아니 자면 안 될 것 같은. 아니 씨 일단 달려봐. 여기서 대놓고 자면은 곰만 날 수도 있어서. 1분 남았네? 누워야 되나? 야 이거 진짜 그냥 대놓고 잤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얼어 죽으면? 56초 남았어. 어떻게 자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자자 일단 자자. 그래 괜찮을 거야. 시간이 멈춰! 일어나! 아직 40초 남았어. 도착만 하면 돼. 지금 약 먹으면 끝나거든요? 나 왜 이렇게 목이 말라얌? 물 좀 벌컥벌컥 먹어봐. 왜 또 왜? 야 18초 계속 아! 빨리 와 빨리! 먹어 그냥 먹어. 마셔! 꿀꺽! 아 나왔다. 야 빨리 야 미션 저거 달성했잖아 완료. 아 머리야. 미션 성공. 아 심장이야. 와 나 아까 소리 지르느라 입술 찢어졌어. 아 입술에서 피 줄줄 샌다. 잠깐만 또 늑대가. 은별아 우매한 녀석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아 3만원은 아쉽지만 쟤네 왜 저렇게 자꾸 돌아서 가. 어? 근데 나한테 다가오는 걸 못하네. 아 나한테서 곰 냄새 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원래 곰 침낭을 가지고 있으면 늑대가 피하거든요. 곰 냄새 나서. 그래서 곰 침낭 깔고 자고 있으면 늑대가 못 덮쳐요. 저 자식은 또 끝까지 쫓아오네. 들어와.
어, 뭐야, 얘! 아니, 아우씨! 아, 옷 찢어졌어. 아, 머리가 아니라 목에 맞았네. 아, 젠장. 얼른 가자. 가서 코트 만들어야지. 아저씨는 곰외투가 먼저인가요? 침낭이 먼저인가요? 전 침낭이 먼저예요. 솔직히 동물 가죽으로 옷 만드는 거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동물 가죽 옷은 굉장히 무겁고요. 일반적으로 좋은 옷 입을 수 있으면 그냥 옷 입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내구도가 다 떨어지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를 해야 되는 재료가 동물 가죽이에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고기 3개 일단 하나 먹. 어? 내 공가죽 측량이 상태가 왜 이러죠? 어째서죠? 어쩔 수 없지 뭐.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그러면 일반 침낭을 다시 찾아야겠네. 일단 찢어야겠다 이거. 아, 단풍나무 묘목을 여기에다가 버렸었구나. 그럼 여기서 활 만들면 되겠네요. 공가죽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고래 공장에? 조용히 해. 나 고래 공장 절대 안 갈 거야. 활을 지금 만들... 아, 물을 먼저 만들어야겠네. 아, 침낭을 근데... 야, 너무 성급하게 찢어버렸나? 아니, 나 곰가죽 침낭 절대 안 망가질 줄 알았는데 밖에서 자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망가졌지? 옷 찢어진 게 침낭도 찢어버릴 수가 있나? 늑대가 찢었나? Turned out pretty well. 물을 일단 끓이고. 자, 물을 끓이는 동안에 저희는 활을 만듭시다. A few inches later. 자, 활 다 만들었고 이제 옷 만듭시다. 내장이 없어. 내장. 하나, 둘. 아니. Too much stuff to carry. 아, 아까 잡은 늑대들한테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일단 내장이 두 개가 더 있거든? 그걸로 작업을... 못해! 세 개가 있어야지 작업이 된대. 아... 미쳐버리겠네. 아... 내장 건조시키는 것도 한참 걸리네. 기다려라, 늑대들아. 무스 가죽으로 만든 옷은 냄새가 나요? 무스는 애초에 초식동물이라서 뭐 위협적이고 말고 그런 거 없지 않냐? 그걸로 늑대가 기피한다는 기능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내가 늑대들 잔뜩 잡았었잖아. 어, 여기 있네. 썩었네? 방금 잡은 앤가, 얘? 썩었네? 어? 파밍이 되네? 내장만. 와, 근데 늑대한테서 내장을 두 개밖에 못 얻네요. 맨날 이때까지 내장 좀 캐야겠다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곰이랑 무스 이런 애들 뿐이어가지고 내장이 막 10개, 20개씩 나왔잖아.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되게 귀하네요. 오, 이건 귀하군요. 야, 이거 아까 버그로 제대로 안 눌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좀 주도 면밀하게 봅시다. 눌릴 것 같은데? 아, 눌리네. 발쪽을 봐야 되네. 몸통을 보니까 안 봐지고 발쪽을 봐야 돼. 왜 저러지? Too heavy. 아이고 피곤해. 말리자이. 아, 근데 침낭 없는 게 좀 치명적인데 어떡하냐. 일단 말리고. 됐어, 이제 자자. 쭉 자고. 너무 어두운데? 완전 한밤중이잖아. 집 안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불을 끄고. 밖에서는 달빛을 벗삼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달빛이 밝으면 말이죠. 책 읽어야겠다. 아, 나 지금 책 읽을 수 있나? 오, 읽어지네. 좋아, 좋아. 오! 너무, 너무, 너무 추웠어. 뭔 소리야? 방금 그 소리 뭐야? 올 것이 왔구나. 안 그래도 침낭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기다려라. 돌아서 가야지. 곰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이고. 잣될 뻔했네. 와. 아,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싸울 수가 없어. 어디 갔어 또? 저기 있다.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곰사냥 좋아. 아, 좀 기다려봐. 아우, 쟤 왜 저래? 아, 너무 가까워. 아,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갈 때까지 좀 기다려. 기다렸다. 들어가요. 저 친구 보내면 안 돼요. 내 화살 다 저기에 박혀 있어 지금. 저 가져가야 돼. 잡았어? 아, 지렸어. 아유, 피를 좀 많이 흘렸구나 얘가. 오케이. 아유, 지금 일단 너무 추우니까 들어가서 생각해. 그치, 실제로 저러면은 차 그냥 박살내요. 곰 진짜 힘 세거든. 차를 막 흔들지. 덜컹덜컹. 미션 성공. 오 예스 베이비.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물이라도 모집시다. 나무도 다 써가네 진짜. 아, 물자가 닳는 건 정말 순간이구나. 야, 고기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 많던 고기 다 먹었어. 곰고기를 준내 구워서 요리 레벨업을 해볼까? 또 기생충 각인가? 아, 또 가야 하는 것인가? 야, 솔직히 이 정도로 기생충 감염됐으면 내성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기생충도 소화시킬 정도의 소화력을 지녀야죠. 요리만 하고 그냥 버리자고?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Later. 날씨가 또 그새 괜찮아진 것 같은데? 도축하는데 2시간 걸려요. 1시간? 빠르게 1시간 어치만 도축을 하면 됩니다. 1시간 4분. 어렵기 때문에 고기를 채취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자, 내장과 가죽을 벗기고 여기에다가 풀어줍니다. 불이 끓고 있겠죠? 불이 딱 꺼지네. 기가 막히는구만. 아, 마지막 고기 알차게 먹었습니다, 무스님. 이 또한 무습이. 자, 40분 도축하고 나머지는 도끼로. 도끼가 더 오래 걸리네? 너! 아, 완전히 얼음이 된 게 아니구나. 5kg? 5kg 정도만? 야, 이건 그냥 해체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체를 하고요. 아이고, 어저분해. 아이고, 엄청 무겁네 이거. 동남이가 날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자, 여기에서 소화를 해줍시다. 자, 오늘부터 고기 파티다. 자, 이 고기들을 전부 다 구우면은 레벨 5 되지 않을까? 내려놓고 이걸 다 구우려면 어마어마한 화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부셔줍니다. 준내 피곤하고 준내 배고프고 든든함이 사라졌어! 아, 든든함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거늘. 든바. 든바. 아, 너무 배고픈데 이거? 뭐라도 주워 먹자. 좋다 이런 거. 내가 여길 본거지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엔 자질구레하게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말라 디저트! 하아잇! 꿀꺽꿀꺽. 됐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